잠시 후 유턴입니다. 이어서 시험을 종료합니다. 누가 돌리래 이씨 이단나 이씨 저 앞으로 가 저 신호위반이다 저 앞차는 자이드 슈트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 스탑 거기는 어디더라 A코스 모의고사입니다 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제한속도 60km입니다. 도착해. 잠시 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근데 방금 같은 경우는 네. 잘 하긴 했는데 네. 뭐 감점 사유는 아닌데 네. 나 같으면 그냥 왼쪽 오는 차들 다 보내고 나갔겠다. 아. 사람들 여기 하라는 얘기예요. 급할 거 없잖아. 네네. 잘해서 뭐 감점은 아닌데 네. 혹시라도 그 오던 차가 더 빨리 엑셀을 밟았으면 우리 깜빡이를 보고 네. 더 빨리 밟았으면 위험한 상황들이 생기잖아 네. 그럼 잘못 신격대니까 그냥 아유, 다 보내고 차 안 올 때 가서 되잖아 네. 어차피 이렇게 신호는 멈추는데 그죠? 아, 네. 어, 급할 거 뭐 있어 제한 시간도 없는데 네. 감독관이 뭐 빨리 가라하지도 않는데 오케이? 네. 감점은 아닌데 네. 좀 더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가끔 깜빡이 보고 속도 올리는 애들이 있거든. 아. 그럼 위험하잖아, 그지? 네. 식격되니까. 그래, 아까 우리 출발할 때 보면 차 안 올 때 있었죠? 네. 그때 가면 되잖아. 네. 약 150m 전방에서 우측 방향입니다. 우측 방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못 들어가면 멈추면 돼요. 근데 멈췄을 때 중립 놓는 걸 까먹지 말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알아서 잘 탄다. 제한속도 50km입니다. 아씨 또 있어 들어가. 아씨.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정지해야 돼. 정지. 스탑. 이렇게 해서 스탑. 이거 알려줍니다. 시험 볼 때 이렇게 해야 돼. 어? 네. 뒤에 잡고 있고, 왼쪽 보고 있고. 트럭이 한 대 더 생겼잖아. 그죠? 네. 왼쪽 거울 보고 있고, 계속. 자, 테슬라 가면 갈 수 있겠네요. 기어 놓고 지금. 브레이크 떼고. 출발. 같이 따라 붙으면 될 거란지. 오케이? 네. 핸들 너무 꽂지 말고, 속도를 올려. 여기 변는데 여기 되지, 씨. 아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시험 볼 때. 네. 안 그러면 시험 떨어져. 4단 씁시다. 사람은 감점 뜰 수도 있어요. 어떤 감점? 30km. 예, 이상해서 엔진 브레이크 이상이죠. 아, 네. 거리가 30m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전자 세점이라서 네. 내 생각은 안 돼 보이는데 그래도 뭐 기계니까 네. 예. 30만 8km에 밟았단 말이야. 그럼 빨리 속도를 다운 시켜야 되는데 20m 정도는 진행한 것 같은데 30m면 감점이 뜨겠죠, 이제 엔진 브레이크 이상 감점. 원래 클래치 그래서 빨리 밟으려고 그래. 차 약간 떨릴 때 밟으면 된다니까. 브레이크를 해. 그 브레이크만 같이 밟으세요. 왜냐면 그 브레이크는 30m 진행 안 하잖아. 그죠? 네. 그럴 때는 같이 딱 밟으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브레이크로 충분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 줄여도 돼요. 너무 핸들을 탁탁 갈라지 말고 속도 다운 시켜서 돌면 돼. 급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줄이니까 편하죠, 그죠? 네. 뭐 하나 직선일 때 속도 내주고 커브 때 또 속도 줄여주고 알겠죠? 에? 라면 끓이다가 라면을 팍팍 끓이면 끓을 것 같으면 불을 조절해주면 되잖아, 그죠? 같은 거. 멈출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네. 이거 하면 실격이잖아, 그죠? 버스 때문에. 약 300m 전방에서 고가 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150m 전방에서 고가 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잠시 후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깜빡이 안 켜.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질러뵌 게 아니고.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5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여기 A코스 우회전 기억나죠? 돌면서 핸드브레이크는 바로 좌측 카페 키고 방해 안 받으면 차가 안 오면 2차로 바로 들어가고 그죠? 네. 방해 받으면 기다렸다. 네, 기다릴 필요 없어. 오른쪽으로 방해 받으면 꽃차로 있잖아. 2단 바꾸고 지내. 알겠지? 네. 왜냐면 멈출 수도 있으니까. 저쪽 반대쪽에 좌회전하는 차가 바로 돌면서 3차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알겠죠? 그걸 잘 봐야 돼. 저쪽 좌회전 차가 들어올 때 2로 들어오는지 3로 들어오는지 잘 보고 3으로 안 들어오면 진행을 해도 된단 말이야. 3으로 알겠죠? 약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몇 단 바꿔야 돼. 차 떨리잖아. 왜? 힘이 딸리니까. 맞아요? 네. 그걸 깨우쳐야 돼. 그걸 모르면 시동 꺼져버리는 거야. 왜냐면 방해받으니까 속도 더 줄잖아. 속도가 더 줄면 더 주는 속도에 맞는 기어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네. 안 걸렸어. 여기 쓰면 되잖아. 다 알고 있는 거야, 본인이. 이제 2단 바꾸는 거 못했어요, 그죠? 그거 잘해야 되는 거야, 그죠?
성격이지. 여기 멈춰야지. 시동 걸어. 앞에 아, 공간 있어 없어? 아 이것도 가면 안 되지. 공간이 없잖아. 횡단보다 비싸나. 맞아요? 네. 이제 출발. 앞에 움직이잖아. 오케이? 네. 지금 한번 나왔어. 네. 이렇게 흐름을 보란 말이야. 알겠죠? 적어도 옆에 공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요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요거 그죠? 네. 이 정도는 있어야 붙지. 괜찮아. 본인 잘해. 본인 잘하는데 저런 상황들은 떨리잖아. 본인 저런 경험을 이제 처음 해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래서, 그래서 운전은 하면서 자꾸 배우는 거야.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그렇죠. 일로요! 야! 글로일라 이제! 아 여기에요? 그 여기지! 빨간 페인트 따라가 이제 아까 그거 갔잖아 이제. 옆에 차 있으면 사고나 이제. 2차로 오자? 2차로 해서 출발해서 2차로 그렇지. 그리고 그래서 빨간 페인트 칠해놨잖아. 아. 그 다 따라가라고. 아. 4단 씁시다. 4단 씁시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정리합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신감 있게 해. 알고 있는 대로. 3단 안 바꿔 이씨. 들어. 그렇지. 왜 그렇지 왜 잡고 있어. 변속 한번 바꿔요. 그렇지 들어요. 배운 대로 합시다. 오케이? 아무치 말고. 다음에 들어가. 들어가고. 약 500m 전방에서 유턴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유턴입니다. 그렇지. 좀 더 여유있게 들고 밟고 해야겠죠. 네.
150m 전방에서 유턴입니다. 너무 빨리 줄였다. 저까지 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줄이면 되잖아. 잠시 후 유턴입니다. 이어서 시험을 종료합니다. 누가 돌리래, 이씨. 이단나, 이씨. 저 앞으로 가! 저 신호위반이다, 저 앞차는! 자이드 슈트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 스탑! 거기는 어디더라, 이. 앞차가 신호위반이 내 따라가, 이. 미쳤다. 자, 이제 2단 놓고. 큰일 났다. 그래, 그때가 출발. 클러치 밟고. 풀어. 풀어. 클러치 밟고 풀어! 그렇지. 더 앞으로 갑시다. 천천히 EX를 가지 말고 다 왔잖아. 종료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럼 우측 깜빡이 켜야지. 스탑. 마무리. 이 마가스 브라켓 주고 싶다. 시동 끄고. 시동 끄고 시동 끄세요.